자, 반갑습니다. 구분호입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악재 뉴스가 하나 나와 가지고 지금 단일가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한가가 들어갔는데 관련 이제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K99 검증위 논문 영상에서 마이스너 효과 없어 초전도체 아냐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국내 초전도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 초전도저온학회는 최근 국내 한 연구소에서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를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초전도체의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또이 물질을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검증을 위한 샘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투고한 논문이 심사 중이라 심사가 끝나는 2에서 4주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3일 연합뉴스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증위는 초전도 현상에 대해 특정 물질이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내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K99와 관련한 영상과 논문에서는 이 마이스너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검증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난 3월 공개한 영상에서 나오는 LK99를 매달아 두고 자석을 가져다 대면 반발하는 모습은 구리와 같은 초전도체가 아닌 물질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초전도체가 공중에 부양된 채 고정되려면 마이스너 효과와 함께 초전도체가 자석의 특정 위치에 머무른 채 고정되는 자기선속 고정, 플럭스 피닝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검증위는 강조했다. 하지만 LK99가 자석 위에 떠 있는 영상은 항상 일부가 자석에 붙어 있고 움직인 후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자기 선속 고정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검증위는 논문에서는 완벽한 샘플이 아니라 일부만 공중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석과 샘플 사이 인력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상대적 반발력으로 샘플이 자석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확한 마이스너 효과라 할수 없다고 말했다. 논문의 데이터도 일반적 초전도체 그래프와 다르다고 검증위는 주장했다. 저항 그래프에서는 임계 온도 부근에서 금속의 온도 저항 그래프 형태를 따르고 자화율 역시 일반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에서 0으로 돌아오지만 이 물질은 음의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자화율 변화 그래프는 반자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반자성 특성을 가진 물질은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발족한 검증위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 샘플을 제공하면 교차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검증을 위해 초전도체의 두 가지 특성인 저항이 0인 현상과 완전 반자성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 샘플의 자화율과 저항을 측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자화율은 스퀴드라는 초전도 센서를 사용한 자화율 측정 시스템으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며 샘플만 제공되면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검증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재현 실험과 교차 검증이 필요해 어떤 변수를 어느 범위에서 측정할지 협의 중이라며 전했다. 다만 검증위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샘플 제공을 요청했지만 투고한 논문이 심사 중으로 심사 완료 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심사는 2에서 4주 걸린다고 하고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한다며 재차 샘플 제공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뭐 이런 이제 소식으로 일제 이제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좀 시간이 지나 봐야 이제 결론이 나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논문 심사한 다음에 또 검증을 해야 되니까 뭐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계속 긴밀하게 지켜보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